자기도 시간 되면 쪼까 당겨서 올 수 있어요. 이? 알겠지라? 예. 우리 청청님이 얼마나 총명쟁인데. 그죠? 총명청청. 자, 갑니다. 금강산은 첫 한장단이 중머리입니다. 금강산, 금강산. 이렇게 한 배가 그렇게 가는데,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장단인데 그런 걸 따복따복 쳐버리면 멋대가리 없음께롱. 그렇게 멋을 내갖고 그렇게 갑니다. 시작.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둔냐.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되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되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되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되냐. 좋은 소리가 난다. 아. 잠든 소나무 어깨춤 추고. 잠든 소나무 어깨춤 추고. 목신까치가 눈에 건네. 목신까치가 눈에 건네. 까옥 까옥 까옥. 까오 까오 까오. 까오기가 울음이니. 까오기가 울음이니. 까오기가 울음이니. 세 번째 박에서 까오기가 울음이니. 우겨내세 너는 무엇이 슬퍼. 두연새 너는 무엇이 슬퍼. 앞산에 간저 귀척도. 앞산에 간저 귀척도. 앞산에 간저 귀척도. 앞산에 간저 귀척도.
뒷산에 간저 뒷산에 간저 귀축도 뒷산에 앉어 귀축도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저기 세 번째 박이 되겠어요. 시작.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사랑 사랑 저기 열 번째 박에서 사랑이 나와줘야죠.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길래 사랑이 사랑이 무엇길래 시작. 사랑이 무엇길래 길이 저기 봐요. 열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막 미리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열 번째 박에서 사랑이 무엇길래 시작. 사랑이 사랑을 못 잊어 그 저기 세 번째 박에서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예라서라 그리를 말아 예라서라 그리를 말아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세 번째 박시다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흥겨운 노래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 그렇죠. 불러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시작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 나가 불러 보세 시작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 하다 정말로 야물지게 야물지게 갖고 오셨네 아이고 매 한 번 더 어찌 같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보실 수 있겠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같이 하실 수 있겠다 하십니다. 사랑 사랑 이렇게 금강산
한번 시작. 금강산 다시 시작.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됐냐. 좋아서 철경이 됐냐. 경치가 좋아서 철경이 됐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됐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구슬이니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구릉도 언니 여길세 구릉도 언니 여길세
사랑 시작. 사랑 사랑 그러지요. 참 야물게 딱 찾아서시네.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그러지요. 사랑이 무엇길래 사랑이 무엇길래 그 사랑을 못 잊어. 세 번째 박.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래만 부르겠다. 슬픈 노래만 부르겠다. 에라 서라 그리를 말아. 에라 서라 그리를 말아. 슬픈 노래는 다 흐지부지우고.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하나 둘.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즐거운 노래 나가 불러보세. 즐거운 노래 나 불러보세. 혼자만 저기 뭐야 저 우리 창목님 혼자만 딱 그거 딱 지키셨네. 사실은 그거라고 했잖아. 딱 새겨 듣고 계셨다가 대번 똑같으시네. 아따 양 저기 청청과 장목 선생님. 아따 정명 또 저기 뭐야. 정명 세제고. 정명 제사님이 오셨네. 지금 그건 딱. 아, 음악성이 있으셔. 음악성이. 아, 그냥 중머리를 대번 지신다니까는. 어? 어떻게 그냥 딱 중머리를 한번 저번 주에 배워갖고 가셨는데 치신다 이 말씀이에요. 대단하셔요. 그 학구 정신이 학구 열이 대단하시어요. 너무 뛰었다가 나중에 그냥 높이 나는 생각. 예. 날개도 없어요. 예. 그렇게 높이 올라면 추락할 때 참 아프지라 해. 근데 내가 볼 때 추락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예. 장목님이 그저 근성 있으실 것 같아. 집념과 근성. 아니 또 이게 뭘 그 저 이름을 하나 지라고 그래가지고 또 며칠 동안 고민했잖아. 뭘 할까? 창목쌤. 창목이시잖아. 창목. 그게 그래 창목도 여기 와서 정한 거지. 여기 들어와서. 네. 창목이요? 창목. 창을 목요일날 배운다 이거. 아우 그렇게 신고한 뜻이 있었어. 이 간지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창목인데 얼마나 그게 또 이 무슨 저 푸른 나무 뭐 창목 또 이렇게도 보고 또 하 또 아마나 푸른 눈 또 이렇게도 보려고 했더니 창목. 기가 막혀.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내가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했으면 큰일 날 거예요. 다른 건데 장화 장수. 아이고 좋틀 안 해. 장화 장수는 요상해. 창목이 딱 그저 니 호 같아. 창목 무슨 뜻이 있는 거 같아. 창금도 안 좋아. 창금이 안 좋아. 창금 안 좋아. 창자고 목자가 어울리네. 예, 창목은 그냥 딱이요. 그보단 더 좋을 수가 없어. 이 발음에다 기억이 참. 예, 참 막아서 창목 기가 막혀. 아, 이름도 흥복이요. 아이고. 그렇네. 아따 또. 고로코미.
그게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복에 흥복에. 아이고 나 참아. 여기 저 율태공님이 최길복씨거든요. 길복. 근데 여기 흥복, 길복, 흥복. 아니 나 이 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말로 그냥 복 들어오겠네. 그냥 럭키 가이가 그냥 둘씩이라도 해. 어? 흥복이네 정말 흥복. 흥하고 복하고. 흥복. 네? 흥섭이에요 저는. 아 잠깐만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는 성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흥자로 아리리다 복자로 아리리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남인님이 꼭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럼. 예? 네. 흥복 길복. 흥섭. 어? 흥섭.